번쩍 서야 번쩍. 어느덧 저희는 쌍용동 먹자 골목에 나타났습니다. 어머! 마치 저를 배려한 듯한 이 문 열린 사장님! 어, 센스 있게 또 저를 맞아주시려고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맞나요? 아유, 활짝 열어요. 아우, 활짝 아주 매너남이십니다. 자, 사장님, 저희가 이렇게 또 쌍용동까지 왔는데, 예, 예. 어, 어쩐 일로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? 예. 저희가 좀 이제 골목 상권에 있다 보니까, 네. 그, 단골분들은 저희 회하고 참치 좋으신 건 아시는데,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프로 통해서 많은 분들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청했습니다.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, 예. 보신 거 맞죠? 예, 예.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아, 궁금합니다. 밝고 예쁘시고. 아, 더, 더. 희망차시고. 더, 더. 우리의 또 미래가 또 보입니다. 아! 야, 억지로 지었다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특히 네. 이 가게는 저를 이렇게 찬양을 해줬으니까 네. 제가 다른 가게보다 30초 정도 더 길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기 PD 콜! 네, 알겠습니다. 항상 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은 말을 잘 듣거든요. 요즘 네. 아주 얌전해져가지고요. 횟집이라 그런지 약간 그런 일본 느낌이 나는 요 커튼.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좀 네.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네. 뭐 손님들은 더 편안하신지 몰라도 오래 앉아 계시더라고요. 네. 편하니까 오래 앉아 계시더라고요. 예, 예, 예. 이거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있다가 예. 이렇게 있다 이런 거 장난치고 싶거든요. 예. 저기요. 예. 아, 안녕하세요. 회진 아, 네. 주세요. 예. 아, 야, 잘 받아 주시네요. 확보하셨습니다. 30초.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, 사장님? 예, 회는 제가 숙성을 좀 시켜놨어요. 그래요? 회도 예. 숙성 기간이 필요한가요? 예, 숙성하면은 더 네. 맛이 좋고, 네. 또 질감도 더 쫀득해지고, 오히려 화로보다 예. 화로보다 숙성이 된 게 더 좋다. 화로인데 이제 한 시간 정도 숙성을 해놨어요. 아, 한 시간 정도? 칼을 잡고 회를 써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저는 10년 좀 넘었어요. 그러면 나름 고수겠네요. 이 바닥에서 10년이 넘었다 하면 나름 이제 이 길 한 길로 외길 왔으니까 그래도 아니 왜 그 많은 가게 중에서 왜 또 생선 이 외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? 일단은 제가 이제 해나 바다를 좋아해요. 오 그래요? 예, 오. 그래서 이제 느끼한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한 거를 좀 하자 해서 이제 일식을 많이 접했고 일식이나 이제 저 보고도 또 많이 했거든요. 아 보고요. 예, 오. 보고 자격증도 있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회하고 참치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. 보고 들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보고였거든요. 굉장히 닮았어요. 광어는 이제 써는 방향이나 이제 뭐 칼맛도 있다고 하잖아요. 칼맛이요. 예, 오. 그래서 이제 써는 방향이나 이제 결 그. 그것처럼 또 이제 맛이 또 틀려져요. 아, 몰랐어요. 그냥 막 예. 써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노하우가 있네요. 야, 야 굉장히 존귀해 보이면서, 이거, 야. 횟집이지만은 네. 일식집 스타일로 이렇게 좀 손님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. 아, 여기에 오면은 비록 횟집이지만 다른 예. 일식 고급 요리집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다. 예. 야,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. 제가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사비를 안에 넣고요. 간장을 좀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한 시간 정도 숙성을 해서 그런지 그냥 떴을 때 그 네. 느낌하고 맛이 달라요. 좀 오히려 더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요? 쫀쫀하고 또 이제 네. 맛도 많이 올라오고. 씹는 맛이 진짜 남다른 것 같네요. 네. 와. 식감 괜찮으시죠? 식감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. 와. 야, 단골분들이 참맛 때문에 좋아하세요. 야, 이거 뭐 그냥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저 회가 단해요. 예, 좀 단, 이제 좀 숙성을 했기 때문에 네. 이제 좋은 이제 단맛이 이제 우러나고. 오와. 더 많은 분들한테 그 참치와 회를 이렇게 편안한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런 좋은 프로를 통해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면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 좋은 참치와 회로 제공해서 성식껏 서비스하겠습니다. 예!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고급진 사장님의 횟집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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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
말이야. 참치 먹고 싶다고. 야, 너 정말 참치처럼 생겨서 이렇게 입이 고급이냐? 참치랑 광어 같이 먹으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야, 너 돈 있는 거 다 꺼내봐. 얼마 있냐? 우리 잠깐만 봐. 어떡해! 우리 3만 원밖에 없어! 이걸로 다 못 먹는단 말이야! 울어, 같이 울어. 어떡해. 네? 아, 저희 가게에서는 3만 원이면은 광어하고 참치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. 우와, 정말요? 예. 우와, 최고다! 우리 맛있는 회 먹으러 오세요! 잠깐만, 이렇게 가려, 너는. 오세요!